여러분들 그 비행기 타시면 재미있는 걸 경험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스낵 과자 같은 걸 사시잖아요. 사가지고 타시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터질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기압 차이 때문에 그런 건데 여러분들 한번 재밌어요. 이렇게 한번 과자를 한번 사보세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이렇게 확인해 보십시오. 빵빵하게 부풀어져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제아재입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제가 구독자 수가 3만 명을 오늘부로 넘겼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되게 여러가지 의미를 품고 있는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물론 어찌됐건 수치상이긴 하지만 구독자 수가 3만을 넘었기 때문에 앞에 2자와 3자는 저에게도 좀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라는 어떠한 이 감사 인사를 좀 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뭐 저 스스로도 좀 자축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세 번째 이유인데, 제가 유튜브를 한 지가 이제 만으로 9개월 됐거든요. 그래서 그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유튜브는 저에게 큰 선물을 줬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거의 1일 영상을 했으니까요. 쉽지 않았거든요. 그 9개월이라는 시간을 좀 되짚어보면서 더 잘하자, 더 열심히 하자라는 다짐을 이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 이번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만 명 넘었을 때 보라카이 블라복 비치예요. 비치에서 여러분께 큰 절을 올렸었어요. 그때 정말 감격했고요. 지금까지 참 열심히 달려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렇게 기쁘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국제아재라는 채널이 지금 하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상한가가 아니라 하한가. 뭐 그 이유도 또 잘 알고 있고요. 일단은 뭐 수치로 보여주는 게 최근에 한 두 달 정도 사이에 일단은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또 구독자 증가율도, 여러분들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뭐 제가 29,990명이 됐어요. 거기서 90명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거든요. 한 10명 정도만 구독을 해주시면은 3만이 넘는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10명이 되기까지 2주가 걸렸어요. 그러면 하루 평균 한 명의 구독자가 는 게 아니거든요. 평균적으로 한 0.8명? 평상시 같으면 제가 보라카에 있었을 때는 한 100에서 150명 정도의 구독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3천에서 5천명 정도의 구독자가 늘었거든요. 네, 지금 네, 2주 동안 10명이 늘었습니다. 제가 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구독자와 조회수에 연연하지 말자, 이렇게 리마인드를 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유튜브를 그만둔 날까지 구독자와 조회수에서 자유로워질 것 같진 않네요. 아마 저 말고 모든 유튜버가 그럴 겁니다. 물론 스스로 그렇게 마음은 먹죠. 구독자가 빠져나가도 또 조회수가 안 나와도 거기에 연연하지 말자라고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쉽게 보시지만 그걸 올리는 유튜버분들은 정말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열정을 들여서 영상 하나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 한 분이라도 내가 올린 영상을 좀 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욕심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한번 떡상이란 걸 맛봤잖아요. 제가 유튜브 하면서 뭐 떡상, 개취 이런 또 신조어들, 신조어가 아닌가?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좀 많은 이 온라인상에 유통되고 있는 그런 또 언어들을 또 알게 됐는데, 떡상을 한번 맛봤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저의 채널을 통해서 힐링도 하시고 정보도 얻어가시고 저랑 소통하기 원하시고 또 그런 느낌. 그러니까 유튜버도 결국에는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의 사랑과 기대감을 먹고 힘내서 더 영상을 열심히 만드는 게 유튜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저는 늘 얘기하지만 뭐 돈을 바라보고 시작한 유튜버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걸 굉장히 즐겼는데 최근에 특히 제가 일본에 가면서부터 제 유튜버의 인기가 사실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하필이면 한일 사태가 빵 터지고 그것과 맞물려서 제가 일본에 갔고요. 저는 늘 얘기하지만 정치 채널도 아니고,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시사 채널도 아니고요. 뭐 뉴스를 짜집기해서 이슈 찾아다니면서 뉴스를 읽어주는, 그리고
한국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뉴스 읽어주는 채널도 아니에요. 그런 시사 채널도 아닙니다. 요즘에 이제 그런 채널들이 굉장히 또 각광을 많이 받더라고요. 전 다만 20년 이상 해외에서 제가 살았던 경험들 여러분과 나누는 채널이라는 걸 잘 아시잖아요. 근데 제 의도와 달리 일본에 가면서 저도 많이 화가 났었고, 그래서 일본에 관련된 한일 사태 관련된 이야기들을 시사 채널 비스무리하게 제가 영상이 여러 번 올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스탠스도 어정쩡했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도 반일 감정 굉장히 심한 사람이고, 솔직히 그리고 현재 우리가 항의를 해야 된다, 거기에 찬성한다, 그리고 불매운동도 찬성합니다. 또 일본 안 가기 운동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무슨 오키나와에서 여행사를 차린다 그러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여행사가 이제 뭐 물론 이제 중국 중화권이 메인이에요. 저는 이제 중국 시장을 핸들링 하려고 하고 물론 이제 한국 시장도 보고 있지만 어찌됐건 좀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뭐 아베 정부는 미워하되 일본을 싸잡아서 우리가 미워하지 말자. 일본 사람들을 싸잡아서 미워하지 말자. 우리가 똑똑하게 반이라고 항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한국 분들이 굉장히 또 극단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스탠스도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에 안 들으셨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저의 그 스탠스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뭐 중국이 됐던 내가 살았던 필리핀이 됐던 뭐 미국이 됐던 한국이 됐던 어디가 됐던 장점과 단점, 또 어두운 면과 밝은 면, 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 같이 볼 수 있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표층과 심층을 다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졌으면 좋겠고, 저도 그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인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또 어떤 논리와 이론이 어떠한 경험이 바탕이 되지 않은, 베이스가 없는 그러한 치우친 시각은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늘 그렇게 주장을 앞으로도 할 거고, 항상 어떠한 그 국제 정세를 얘기하더라도 물론 이제 국제 아재 저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항상 동전의 양면을 다 보여드릴 수 있는, 또 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의 국제 아재를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영상을 만들어 올릴 거고요. 뭐 저희가 중국 얘기도 많이 했는데 뭐 중국의 단점도 많이 얘기했었고 또 장점도 얘기 많이 했잖아요. 뭐 저희들이 뭐 중국 이래서 중국은 아니야, 뭐 싸잡아서,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국제화제를 통해서 얻고 싶어하고 느끼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저는 뭐 끝까지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상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제가 하고 싶은 영상을 올리겠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조금은 한 3만 명 정도 이제 됐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시청자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이제 조금 고려해 보려고 합니다. 타협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예전에 국제아재의 어떠한 그 여러분들이 좋아하셨던 그러한 영상들, 또 그러한 이야기들 앞으로도 계속 많이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저도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완벽한 유튜버도 아니고 지금도 저는 이제 1년도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늘 초보 유튜버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유튜버의 어떤 그 성장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부족한 면도 많고 뭐 제 생각과 제 논리와 어떤 제 경험이 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만, 어쨌든 좀 부족한 국제화제지만 여러분들이 좀 품어주시고, 여러분들이 또 제가 좀 흔들릴 때는 잡아주시고 제가 틀린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또 수정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더 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사실은 지금 제가 슬럼프예요. 이 슬럼프를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을 좀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유튜브 했으니까 이제 일본에 가서 또 오키나와에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재미난 이야기들로 만나 뵙기를 희망을 하고요. 요즘에 이제 일본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너무나 큰 어떤 뭐 생각과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그냥 국제아재가 보여드린 영상 그리고 하는 이야기들을 좀 편안하게 가볍게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찌됐건 다시 한번 여러분들 국제아재 사랑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슬럼프긴 하지만 유튜브를 제가 시작한 거에 대해서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글쎄요, 뭐 제가 언제까지 유튜브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제가 늘 여러분께 공약을 했던 구독자 찾아 3만리. 제가 지금 몇 분의 우리 구독자분들을 이미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개인 채널에서 하기 쉽지 않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제 구독자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삶과 또 애환, 또 해외 생활의 성공과 또 아픔 뭐 이런 것들을 멋지게 찍어서 영상으로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 프로젝트를 첫 번째로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제가 해외에 오래 살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해외에 계신 분들이 많이 제 영상을 봐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오프라인상으로도 그 좋은 그 네트워크를, 그러니까 저와 구독자 1대1 관계인 이 네트워크를 조금 잘 머리를 써서 그 좋은 풍부한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이 해외에 진출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유학을 갈 때 이 국제화제라는 채널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는다면, 그러니까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 외에 저의 구독자분들의 네트워크와 그분들의 경험이 가세돼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은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두 번째는 그 부분을 한번 제가 구축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끝으로 살면서 굉장히 저도 희노애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뭐 3만 명, 10만 명 기왕 뭐 시작했으니까 한번 10만 명까지 가보고 싶네요. 뭐 50만 명, 100만 명은 그 나중 일이고, 그랬을 때 제가 이 유튜브 국제화제라는 그 채널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 중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친구를 제가 10명만 사귈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의미 있지 않을까? 네, 물론 지금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자주 연락하고 또 오프라인상에서 만나고 이런 이제 친구들이 생겼어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지만 진짜 정말 평생 함께 저와 할 수 있는 어떠한 그 동반자, 네, 어떠한 정말 정말 친구 10명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작나요? 10명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아마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어떠한 목적을 다 이룬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제가 뭐 유튜브를 그만둘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광고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게 해주시면 저는 그 수익을 가지고 더 좋은 콘텐츠, 비행기표 끊고 배싹 끊어서 다니면서 정말 좋은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답할 터이니 광고 봐주시고, 그리고 또 라이브 같은 거 하면 이렇게 슈퍼챗도 가끔 싸주시고 네,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잡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제화제였습니다.